장인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네요. 실제로는 일반 나무판을 사용하여 이렇게 실용적인 접이식 계단을 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생산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장인들이 처음으로 이 직사각형 나무판을 만들었습니다. 두 조각이 서로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계단의 디딤판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 90도 캘리퍼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칠판에 같은 크기의 삼각형 표시가 한 줄로 그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절단기를 사용하여 표시된 부분을 자릅니다. 다 없애버려. 처리 후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조작 방식을 사용. 접착제로 전체 표면을 고르게 덮으십시오. 이거 엄청 두꺼운 느낌 아냐? 그런 다음 계단에 필요한 트레드를 조립할 수 있습니다. 설치되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엄마와 아이 경첩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링크도 간단하고 편리하며 사용하기 쉽습니다. 적절한 간격 구멍 위치에 해당 나사만 끼우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반대쪽으로 직접 뒤집어서 경첩을 설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쁠 것입니다. 전체 프레임워크가 절반 이상 성공했지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두 개의 추가 나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계단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고정 측면 지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와 같은 경사 삼각형을 여러 개 준비해야 합니다. 미니 유압로드를 장착하세요. 모든 부품을 조립한 후 다음으로 설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나사를 끼우고 고정하면 됩니다. 측면에서 필요한 높이를 위아래로 조정하십시오. 그런 다음 내부에 유압 지지대를 설치하십시오. 현재 작업의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지만 물론 옆면의 팔걸이는 여전히 꼭 설치해야 해요. 그런데 이걸 보니 이때 휴대전화에 전원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 손가락을 움직여주세요. 이런 창의적인 장인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주세요. 매우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만든 접이식 계단은 어떠세요? 토론을 위해 댓글 영역에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 다음에 또 만나요.